이 영상은 특정 종교와 무관한 단순한 에피소드임을 밝힙니다. 자몽스. 어느 날 저녁인데요. 한 동네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네요. 그 길에 할머니와 손녀로 보이는 아이가 걷고 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배 많이 고프지. 저기 가게가 있으니 할머니가 빵 사줄게. 조금만 참어. 우리 이쁜 강아지야. 할머니와 손녀는 조그만 가게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주인 아주머니가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마침 문 닫을 참이었는데 무얼 드릴까요? 우리 손녀가 저녁을 못 먹어서요. 빵 한 개만 주세요. 아이고, 밤 9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저녁을 못 먹었어, 아가야? 이 근처에 잔치가 있어서 일찍 도착한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 잔치가 벌써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할머니 것까지 두 개 드릴까요?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가지고 있는 돈이 빵 한 개가밖에 없어요. 아, 네. 알겠어요. 아가야, 여기 빵? 그렇게 손녀는 빵을 받자마자 마구 먹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동전을 주인 아주머니에게 건넸어요. 많이 파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할머니와 손녀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게 아주머니의 시점이에요. 아이고, 부슬부슬 비가 처량하게도 내리네. 오늘은 손님도 없고 그냥 가게 문 닫아야겠네. 이렇게 주인 아주머니가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와 손녀가 들어왔지요. 어서 오세요. 마침 문 닫을 참이었는데 무얼 드릴까요? 우리 손녀가 저녁을 못 먹어서요. 빵 한 개만 주세요. 아이고, 밤 9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저녁을 못 먹었어, 아가야? 이 근처에 잔치가 있어서 일찍 도착한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 잔치가 벌써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할머니 것까지 두 개 드릴까요?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가지고 있는 돈이 빵 한 개가밖에 없어요. 아, 네. 알겠어요. 아가야, 여기 빵?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라 빵 하나도 아껴야 하는 상황. 혼잣말을 합니다. 에이, 오늘 장사도 안 됐는데 빵을 공짜로 더 줄 수도 없고. 그렇게 손녀는 빵을 받자마자 마구 먹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동전을 주인 아주머니에게 건넸어요. 많이 파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할머니와 손녀가 나가자 생각에 잠겼던 아주머니가, 안 되겠어. 할머니, 빵 하나 더 드려야겠네. 가게 아주머니는 바로 빵을 한 개 집어들고 문을 열고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할머니와 손녀는 그새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 금방 계셨는데. 할머니와 손녀는 오간 데 없이 사라졌는데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뒤돌아서 가게 안으로 들어온 아주머니. 동전을 돈통에 넣으려 손을 펼치니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나? 돈 받은 게 어디 갔지? 어디 놓았나? 아닌데. 하고 계속 돈을 찾았지만 할머니께 받았던 그 동전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동네 아주머니가 과일을 들고 가게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웬 과일이야? 응, 어제 저 위에 집 제사 있었잖아. 거기서 가져왔어. 제사? 누구 제사? 할머니 제사라지? 가게집 아주머니는 갑자기 뭔가 생각하다가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집의 여자아이 어릴 때 죽은 일이 있었나? 응, 아주 어릴 때 죽은 여자아이가 있었지. 아주머니는 무릎을 탁 쳤어요. 사실은 내가 어젯밤에 할머니와 손녀한테 빵을 팔았는데 돈을 받고 돌아서니 손에 돈이 없더라고. 그 할머니 동네 잔치집에 오셨다가 일찍 끝나서 아무것도 못 먹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시더라고. 어머어머, 어제 그 집 제사 일찍 치른다고 9시 전에 끝냈다더만 그럼 시간 잘못 맞춘 거야? 그러게, 제사
11시부터 지내는 게 맞나 봐. 자시에 그 집 헛제사 지냈구먼. 어떻게 보셨나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시거나 믿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종교 등을 떠나서 흥미있게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제사 음식도 어떤 분은 나눠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꼭 받아드시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사를 지낸 음식을 칼로리 계산해보니 칼로리가 줄었다는 이야기도 TV인가 어디서인가 본 적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는 이성적인 성격도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해보는 감성적인 것도 자몽수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내용은 자몽수가 어릴 때부터 지방의 친척분 댁에 가면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직접 보고 겪었다고 매년 말씀해 주시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 아주머니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때의 이야기를 주구장창 읊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뇌에 콕 박혔는지 제사를 지내는 자몽수 집도 아무리 졸려도 제사 시간은 잘 지키고 넉넉한 시간을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